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되기 미주 오름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의 시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기술주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장중에는 최대 거의 2%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현재 마이너스 1.2%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나스닥 기술주 급락은 지금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파월 의장 연설 때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 영상의 시황 분석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SQQQ와 SXX ETF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사신 분들은 지금 댓글을 남겨주시고 있는데,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어디까지나 이제 증시는 하방에 베팅하지 말아라라는 격언이 있듯이 SQQQ와 SOXX는 소량으로 단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스윙 트레이딩을 SLXL, FNGU 관련해서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SQQQ, SOXX를 매수를 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LX ETF, FNGU 매수 매도 타이밍 한번더 보도록 하겠고요. 팔란티아 주식 20불 이하면 줍줍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줍줍 타이밍이 오는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빅테크 관련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고 8, 9월에 이제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좀더 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가입해 주신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 멤버십 게시판에는 AI가 선정하는 종목별 예측 목표가, 그러니까 7일 후 목표가, 1년 후 목표가, 5년 후 목표가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시면 다우는 마이너스 0.24%, 나스닥은 마이너스 1.1%, S&P 500은 0.47%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기술주가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지수만 보더라도 나스닥에서 다우에 있는 소비재 가치주로 좀 옮겨갔다, 자금이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그래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씩 상승이 나와서 그나마 나스닥과 S&P 500이 손실분을 좀 만회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고요.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술기업의 규제 여파와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 내 6월 내구재 수주가 부진한 점, 그리고 현재 정규장 거래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전 이제 하락이 주요 이유가 되었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 테슬라도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2% 정도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도 큰 하락이 나오면서 SOXL이 장중에는 11%를 돌파했고, FNGU도 마이너스 11%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큰 하락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CDC, 미국 CDC에서 미 코로나 신규 환자가 4에서 6주 내 하루 20만 명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시가 빠질 때에는 오히려 줍줍 타이밍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FOMC 회의 선 반영을 하고 있다, 이 테이퍼링에 대한 선 반영을 한번더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루머가 돌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2% 정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최대 마이너스 5%까지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사상 최고치에서 몇 프로 조정이 지금 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일단 안정적이고요. 마이너스 2.48% 하락한 1.244%이고, 크루드오일 프라이스 관련해서는 71.91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70달러대를 지금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QQQ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RSI가 71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RSI는 62.47로 지금 급격한 하락이 나왔고요. 대략적으로 364.4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21선 황금 라인을 터치를 하고 일단 지금 다시 올라온 모습이고, 이 황금 라인을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만약 이 황금 라인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굉장히 이제 좀더 마이너스 5%까지도 나스닥의 코렉션이 오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8월 달에 이제 빅테크 실적 관련 이번 주에 대부분 기술주 대형주들이 끝나고 8월 달에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장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현금 확보를 해놓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 외에 나머지 이제 스윙 트레이딩 종목들은 현금 확보를 해놓고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큰 하락이나 만약에 큰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코렉션이 온다면 줍줍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특히나 SLXL과 FNGU 좋은 타이밍이 올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SLXL, FNGU 어느 정도 변동성 장세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관망 장세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XLXL, FNGU 어제도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이 121선 라인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한번더 확인을 좀더 관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SLXL 현재 마이너스 5.5%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121선 라인이 38.27이나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하락이 나왔었고 RSI는 46.75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SLXL이 만약에 많이 빠진다라면 30대 중반까지도 RSI 30대 초중반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오늘 장을 한번 더 오늘 밤에 열리는 장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번 주한 목요일 금요일까지 지금 FOMC 지금 결과와 일단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을 한번 더 봐야지만 이제 정확한 SLXL과 FNGU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FNGU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RSI가 46.19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21선 라인이 32불대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단 시장 상황을 한번 더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밤에 다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반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FOMC 회의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물 지수도 보았을 때 지금 나스닥 선물은 14,896.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면 14,000대까지도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약간의 하락이 나온다면 14,500대가 되지 않을까. 아주 큰 하락이 나온다라면 14,000대 코렉션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 이 코렉션 이후에는 다시 주가는 연말에 산타랠리, 10월, 11월, 12월 아주 증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더 폭발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 보유를 조금 해두고, 그 다음 코렉션 시 줍줍 타이밍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VIX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VIX 지수 지금 약간 상승하였는데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이렇게 급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VIX 지수가 전 고점을 한번 뚫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엄청나게 피크를 쳤을 때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팔란티아 관련해서 20불 이하는 줍줍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팔란티아 RSI는 38.63에 위치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 정확히 20.15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란티아는 이제 장기적으로 연금 저축처럼 주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줍줍 타이밍이 오면 바로 매수를 20불 이하에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2분기 실적 어닝 프리뷰는 별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현재 중소형주가 대부분 좋지 못하였습니다. 어제 러셀 2000이 지금 하락이 1.35% 나오면서 2185선까지 내려왔고 또다시 하락이 나온다면 이전 저점이 2100 정도 위치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점심, 한국 시간으로 점심이나 저녁 시간쯤에 한번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단 제가 이제 SQQQ와 SOXX 지난주 금요일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수익 보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제 매도 타이밍은 오늘 밤이나 뭐 이번 주 중에 오지 않을까. 이제 또더 장기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8월 초나 중순쯤에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매도나 매수는 어디까지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SQQQ와 SOXX ETF 매도 후에는 이제 SOXL과 FNGU의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주식에는 하방에 베팅하기는 힘든 점이 하방에 베팅하지 말한 격언처럼 이제 다시 증시는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월, 11월, 12월에는 증시는 이제
다시 한번 피크를 치러 사상 최고치를 찍으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